짧은 기간 몰아친 많은 눈에 대비할 틈도 없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틀째 대설경보가 내려진 군산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오정영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눈이 제법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네, 군산입니다. 어제부터 대설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벽 3시 무렵에는 1시간 만에 4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옛 창고를 상가 건물로 고쳐서 쓰고 있는 곳인데 위를 보면요. 철골 구조물로 만든 지붕이 눈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호남과 충청 등 전국 80여 곳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눈 무게를 못 이겨 파손되거나 무너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새꼬막 양식장도 물이 열면서 키우던 새꼬막 70% 정도가 동사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순천 안주 고속도로 임실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넘어졌습니다. 이 탱크에 실린 화학물질의 부류부터 화재를 진압하는 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북 112 상황실에는 9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전북 순창에서는 마을 두 곳 340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또 폭설 탓에 이 도로 곳곳이 막힌 곳들도 많은데요. 이 전북 남원과 정읍 등 7개 지역 또 10곳 도로 53km 구간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눈 예보는 계속 있습니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는 5에서 10cm 또 많게는 15cm 넘게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장미동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